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군요. 네. 모처럼 햇볕을 좀 쬐고 있습니다. 아, 자기야 꽃이 너무 아름답군요. 자, 이렇게 멋진 이 전원주택 주인이 바로 난초의 대가분이라는 것입니다. 난초의 대가분입니다. 자, 슈 와서 보니까 난초가 있네요. 자, 이분은 난초를 이렇게 25합은에서 30합은 정도만 키우시는 분입니다. 자, 안면에 난초들이 많죠. 자, 얘기를 볼까요? 동방불패입니다. 동방불패. 아, 멋있네요. 아주 멋있어요. 역시 동방불패입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도 동방불패네요. 동방불패. 대단합니다. 자, 이 동방불패입니다. 자, 여기도 동방불패네요. 동방불패. 여기도 동방불패입니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동방불패. 대단하네. 자, 여기도 동방불패입니다. 동방불패. 자, 그리고 두화에 삼반화가 피는 아주 명품입니다. 직접 산질하셨죠? 자, 요것도 두화에 전면 삼반화가 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두화에 중투화가 피는 개체입니다.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는데 제가 봤는데 끝장납니다. 자, 여기도 두화의 중투화입니다. 그리고 이 천종이 있습니다. 천종. 자, 여기도 천종입니다. 자, 여기도 천종입니다. 자, 천종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도 천종입니다. 여기도 천종입니다. 여기도 천종입니다. 자, 이분은 단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난초를 키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이분은 500화분 정도를 기르면서 유리온실이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세가 좀 있고 해서 60후반인데요 이제 숫자를 많이 하지 않고 숫자를 줄여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많이 만들어지죠. 정말로 부업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량 생산이 되면 저희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는 인연이 많이 된 곳이죠. 자, 우리 도시농업 부업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네,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동방불패 이렇게 보니 대단하네요. 이 동방불패 이분은 꽃이 저희들 두 번 붙었을 때 함께 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초계 1억 정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전국 방방 곳곳으로 번져나가서 70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중물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또 난기를 위해서, 난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강의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2기, 3기, 4기가 또 모여져서 대한민국의 신선한 바람이 수도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배내기 제도가 워낙 호응이 좋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인 시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호시절에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난초에 입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갈이 열심히 하시고 비료도 좀 잘 주시고 물 자주 주시고 조도관리 좀 신경 쓰셔서 금년 농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